바닷가 횟집도 그의 참새 방앗간. 안녕하세요, 아줌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뭐 돌돔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많네. 예, 요즘 돌돔처럼 치즈처럼 하니까. 아, 그렇지. 예, 예. 아, 잡았습니다. 지치. 예, 지치. 아, 예. 아, 좀 그렇지. 정필규 박사님께서 그래서 홍보하라고 부탁합니다. 생선 손질에 바쁜 횟집 안주인도 그림 속 주인공입니다. 어때요? 뭐 잘 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나 몰라 그리고. 아, 그림 좋죠. 그림 지금 저 아저씨 보고 안 하고 오는데 내 자랑만. 일단 열어봤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박사님께서 직접 그래. 선생님께서 이거 딱 우리말을 연막식 연막 만들어놨어요. 작년에 그린 그림이라는데 그림 속에도 오늘 모습 그대로 앉아있네요. 내 아줌마 그린다 했는데 뭘. 난 몰라. 난 몰라. 나중에 뭐 저도 없어지고 아줌마도 없어지고 우리 야무시 없어져도 그림은 남아있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예. 사라지는 걸 붙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어디 화가 뿐일까. 여기 서생면 사람들은 부서지고 사라지는 걸 늘 목도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을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진짜 아쉽죠. 왜냐하면 나의 그 태어난 고향이요, 나의 현재 자란 그 자리를 뺏기버리니까, 뭐 한전에 뺏기버리니까 굉장히 아쉽죠. 지난 50년,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둘 늘어 8개가 들어서는 동안 이곳에선 마을 소멸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전에 마을이 효암마을, 비학마을 다 없어지고 그다음 이제 골매마을이에요. 골매마을도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리마을은 이제 또 없어질 점에 지금 있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걸 많이 보죠. 마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손때 묻혀서 만들어 온 한땀 한땀 이렇게 만들어 온 풍경이고 역사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효암, 비학, 골매 마을이 사라졌고 이어서 퇴출 명령을 받은 곳이 신리 마을입니다. 사모님 우체부요. 예, 오래간만이네요. 법원에서 등기 왔어요. 그래 알았어요. 예. 신리 마을도 집배원 민병섭 씨의 담당 구역. 어느새 4년여 이곳에 숱하게 발도장을 찍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좀 배 사람들이 많아가 좀 투박하고 그래 느껴졌었는데 사람들 얼굴 알고 좀 그러면서부터 잘해주시고 사람들은 참 좋아요. 안녕하세요. 표창장. 계세요. 좀 많이 아쉽죠. 참 살기 좋았는데 공기도 좋고 그 원자력이라는 것 때문에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낚시하러도 자주 왔었거든요. 없어진다는 것이 참 그리워지겠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닷가 마을. 2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곳에 주민들의 한숨이 쌓입니다. 그냥 나갈까? 무슨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동네에서 나가지고
87살부터 살았다. 내가 87입니다. 아유,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그래. 어. 잘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 농농이다. 안전해서 잘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되게 오래 사셨는데 여기 떠나는 거 좀 아쉽겠어요. 그럼 다 떠나면 같이 떠나야 되겠네. 방앗간에서 식품 잡화점으로 마을 어귀를 100년 가까이 지켜온 집. 84 탈매의 몸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무엇이가 이래 이 지랄을 하는 거 모르겠다. 난 나이가 여기다. 이거 저 말할 수 있나? 저저도 받치고 뭐 저 물 다 받쳐가지고 엉망세가 있지를. 아휴, 그때 3, 4호기에 그거 저거 지을 때 엉엉가 그 돌 깬다고 두드려가지고 그래가 이게 있다 절단한다. 아휴, 그때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컸지. 쾅쾅 했지 또 지진 일나는 매크로. 이 창고 한번 봐라. 사다리 난 건 2008년부터. 3, 4억에서 똥과 두드려놓은 이 다 널찍어가지고 이가 여서 덜렁덜한 거 띠가 여 띠나 놓고 이래가 있나. 이거 좀 봐봐. 엉만은 안 돼가 있나 지금. 응? 비가 오면 막 여 노다지 샌다. 2년째 이주지가 결정되지 않아 오도가도 못합니다. 그래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지정을 안 해주고 뭔가가 있나 우리가. 답답지. 우리가 답답다 그래. 백기 그래 이래 쫓아내가 이래 염 막 좋은 이 공기 좋고 좋은데 이래 쫓아내가 이랬다. 50년 동안 쫓기며 사는 서생 사람들의 안타까움까지 그림 속에 담고 싶은 게 화가의 마음입니다. 정철교 화가는 몇 해 전까지 자화상을 줄곧 그리며 내면을 들여다보던 화가였다네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소재도 화풍도 완전 딴판이 되었답니다. 바닷가에서 그림에 몰두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이곳에 정착을 했다는 부부. 2010년 그때 이제 제가 이사를 여기로 이제 집을 짓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011년 4월인가 그 일본의 그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이렇게 생기면서 별 의미 없이 생각했던 그 원전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강도 9의 지진이 일본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지진 해일이 몰려들어 말 그대로 온 땅을 집어삼켰죠. 그 영향으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의 수소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부부에겐 이 사건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저 봉우리가 안 보였어요. 바다만 보였어요. 그래서 와 바다다 하면서 그 바다 색깔이 날마다 변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가 이제 터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보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울고 있는 여인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어느 순간에 잘못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무서움증은 있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색채를 원색으로 이렇게 넣는데 이 원전만은 좀 무채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도 생활하면서 배도 쳐서 고기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사람 뒤에 항상 우리 동네는 이제 원전이 있다는 걸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풍경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보는 또 다른 예술가
장영식 작가 역시 2012년부터 줄기차게 서생면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요즘은 그럼 손님이 그래도 주말에는 많아서 장사는 잘 되겠네. 주말에는 오면은 낚시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며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80달러. 아, 그럼 그때 딱 30대 오셨네. 특히 장 작가는 처음 고리 마을에서 쫓겨온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 신함했어. 그 고리 횟집이 하던 그 아드님은? 아, 네.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 젊은 분이 왜? 앞에 돌아갔어요. 아. 지금 옛날에 고리 살다가 예. 골 내려와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한 사람 내하고 지금 94살 먹은 사람 한 애가 있어. 그 사람은 아. 그 사람은 이제 할매인데 예. 양눈을 갖고 예. 그 사람 남았어. 옛날 고리 사람. 고리에 계실 때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뭡니까? 나 배 타기 때문에 배 탄 거 말고는 어르신들이 다 떠나시기 전에 예. 당시의 역사를 사진과 구슬로 남기고 싶은 작가. 이때 이제 천도제 지낼 때 어르신도 여기 계시고 그때 고리서 올 때가 69년 그때 가을이 왔습니까? 초겨울에. 그래 추웠지. 그만 천막 치고 이랬거든. 호세 많이 썼대. 어. 그래 70년도 집을 완치해가지고 이제. 이 할매도 돌아가셨어요. 이 할매도 돌아가셨고. 고향 고리 마을을 그토록 그리던 사진 속 주인공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에 5월에 찍었는데 8월에 돌아가셨어. 이 할머니도 뭐 처음에 장례하더만 막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그랬지. 그리고 내가 올 때마다 매일 아침에 여기 서 가지고 고리 폭우를 보면서 고리 가고 싶다. 고리 가고 싶다. 할머니가 아이고 일로 와도 핵발전소는 그대로 있네. 기억하고 기록해야 역사가 된다고 굳게 믿는 작가의 일념이 오늘 또 한 장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그가 알게 된 새로운 역사는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지어질 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969년에 고리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아주 작은 전기공장 하나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은 전기공장이 들어오면은 나라도 발전하고 이 지역도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작은 전기공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3의 불 원자력 발전소가 경상남도 동래에서 착공됐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동양에선 두 번째로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79년까지 농촌 전화 사업을 100%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서 80년 초까지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하고 86년까지는 다시 4기를 추가하게 됩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가의 시골길을 온종일 걸어다니며 조사를 하다가 군부대에 끌려가 수삼차 곤욕을 당하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카메라로 해안지방의 사진을 찍어 간첩으로 오인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먼 곳까지 가서 상세 조사를 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고리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에 1호기가 터를 잡게 된 것이다.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소 부지가 결정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주민들은 퇴출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장영식 작가는 마을 사람들의 구술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저항의 역사도 확인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떠난 사람들의 집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한 흙더미를 이주를 거부하시는 분들 집 앞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이주를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거기에 지역 토호 세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해유와 협박이 같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라 접근도 불가능한 현실. 고리 사람들은 추억비 하나 세우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총 세대 수가 148호, 그 다음에 162세대 1250명이 거주하고 계셨어요. 신리 마을로 한 40가구, 그 다음에 동백리 온정 마을로 한 40몇 가구 해서 나머지는 이 지역에 또 뿔뿔이 흩어졌죠. 마을 전체가 이주했으면 서러움이 덜했을까. 하지만 이들은 인근 마을이 흩어져 더부살이를 하거나 새로 마을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0여 세대가 같이 이주한 골매 마을. 이들은 허허벌판에 터전을 닫고 새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시민활동가인 용성록 씨도 마을 사람들의 구슬을 채록해 그때의 눈물겨운 사연을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깨에다 이렇게 그 나무 하나 메고 커다란 돌멩이를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리에서 70년도 그때쯤에 이주를 하면서 골매 마을에 갔을 때 그 아무것도 이제 없는 그런 언덕이었죠. 그곳에 길을 닦고 방파제를 만들고 작은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업을 지금 3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발전소 네, 주변 주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맨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사실 주민들이 핵발전소가 어떻게 위험한 건지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몰랐겠죠. 몰랐고 또 온배수가 나와서 어업 영향 받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특히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고리 1, 2, 3, 4, 5기 있고 신고리 지금 1, 2, 3, 4, 5기 8기가 가동 중이고 2기를 더 이제 건설 중이니까 10기가 한 군데 이렇게 쫙 일렬로 있는 거거든요. 1978년 1호기 완공을 시작으로 80년대에 2, 3, 4호기가 건설되고 이후 2012년부터 울주군 서생근 일대 신고리 1, 2, 3, 4호기가 줄지어 세워졌죠. 2017년부터 중단되었던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이곳 서생근 일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원전 단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개 특수한 그런 사이트 부지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경수로 지역에서는 대부분 2기, 많아야 3기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짓고 있고 또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뭐 몇백만이 사는 그런 지역은 피하고 있죠. 부지가 작고 인구가 밀집돼 있고 또 새로운 신규 부지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옆에다 계속 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힘겹게 일군 터전을 다시 떠나야 하는 통안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1970년 고리에서 골매로 이주한 40가구의 주민들은 2000년대 신고리 3, 4호기가 건설되면서
다시 인근 신안마을로 쫓겨났습니다. 골매마을은 2000년도 정도에 그 지금 신고리 3, 4호기 그 이제 전원 고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리에서 이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때 얘기하는 게 3, 4호기를 그러면 지을 거면 우리를 이주시켜 줄 거면 우리가 이주할 곳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생활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묶어놓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저항이 더 거셌습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저항은 무력했고 결국 30년 넘게 땀으로 세운 마을을 다시 등져야 했습니다. 옛 고향 골매마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김황자 해녀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상군에 속하는 베테랑. 같이 가는 게 아쉬워.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소쿠리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말똥성게. 요즘 많이 잡는 건 겨울이 제철인 말똥성게. 이 말똥성게야. 아, 이게 말똥성게란 네, 거예요? 이게 말똥성게. 아이고. 죄다 돌틈을 뒤져 말똥성게. 따온 것들입니다. 예. 네. 이거 전복이에요? 예. 네. 이건 자연산 저쪽에서 철거해라니까요. 내가 먹고 살아니까 이거 뭐 비 올 때부터 이거밖에 안 비었으니까. 예순이 넘어 배운 서툰 운전으로 바닷일을 다니는 건 일할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다 지어지면은 안에 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죠.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제 배를 이제 매치해서 오블라가 배를 이제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바닥에는 안 돼갑니다. 제좀 구역이 돼야 돼요. 구역 아닌데 안 돼갑니다. 그녀가 새로 터를 잡은 곳은 서생면의 신안마을. 새로 지은 집들이 정갈하지만 어업에 종사하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른 바다로 원정을 다니거나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에 외지인이 들어가는 건 꽤 어려운 일이라네요. 말똥성게는 잡는 일보다 손질하는 일이 더 어려운 작업이라죠. 그래도 동네에 할 일이 있다는 게 반가운 일입니다. 어머님도 고리마을 출신이세요? 네. 골매마을 하시다가 네. 고리 사다가 골매 왔어요. 시집이 왔어요 또 이래. 고생 너무 이래 고생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말도 못합니다. 사람 어떤 곳에요 뭐 서름 받고 막 이렇게 여기 오도 뭐 아무 바다가 한 발도 못 뒤집어 뭐 먹고 살고 있죠. 보상금 받은 것으로 빠듯이 집만 지었을 뿐 땅도 소유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들 가봤어 또. 어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어업을 하는 거를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지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받는 어획량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 의지로 이주한 건 아니지만 상대 다른 마을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침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집 다 왔잖아요. 18세도 왔기는 얻어 뭐 해먹고 살기 없다는겨 지금. 생길 뭐 어디 있는겨 지금. 너무 일도 못 가고 뭐. 선생님 그 물고기 잡으셨던 거예요? 예. 그때는 물고기 잡았죠.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는 뭐. 생계 대책 없는 이주 정책이 이들의 시름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생계하세요? 이제 품팔이 가는 거죠. 품팔이가 해먹고 살다가 엄청 뭐 이제 또 뭐 안 하고 이러면 뭐 놀고 뭐 이래 하는 거죠 뭐. 고리에서 골매로 다시 신암으로.
이대가 함께 이주해온 김종길 씨. 그 역시 억척같이 살아온 뱃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주인 없는 밭 우리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숨었어요. 우리 밭이 아니에요. 이 벌이는 이거 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김치 담아 먹고 이 무도 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먹고 사는 건 주로 어떻게 하세요? 먹고 사는 거요. 글쎄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도 많고 이거 다 이 배를 다 하고 살았는데 우리만 이 배를 하고 있어요. 나 요 뒷집에 요 우리 집 뒤에 그게 배 두 척뿐입니다. 그렇고 여기는 또 너무 황이잖아요. 어디 뭐 대한민국 법에 뭐 배 접안 못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 어청계 단위로 하니까 그것도 뭐 이 만만하게 너무 당해도 못 들어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남매의 맞이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대식구를 건사했다죠. 그 많던 식구들을 다 독립시키고 이제 늙은 아버지와 아내만 곁에 남아 낯선 마을의 휑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막 배 가고 또 낚시 여럿이 모아가 낚시도 갈리고 전다 배를 하니 배 사가니 그런 거가 모아가 이제 이래 마신구도 해먹고 뭐 평상에 여름 되면 평상에 모아가 이래가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데 이 오이간에 그런 것도 없다 이게 이 땅에 물을 이제 매일 딱 물리야 들어가지. 다 찝찝하죠. 그러니까네. 자기 집에 딱 가지가 이제 안 나오니까네. 골매 마을에서 이전 공시가 떨어지고도 실제로 이주하기까지 무려 17년.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불안 속에 보낸 시간이었답니다. 이게 참, 뭐 우리가 살아난 역경이라기 보다도 이게 고향을 두고 떠난다면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리가 제일 고향 같으면은 저 골마 이 고향 지금 산 고향은 왔잖아요. 야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옛날 고지 친구들도 이 소식을 잘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 가집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는 화장실도 가고 밖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룻밤 사이에 하도 이래 돼가지고. 꼼짝도 못 하겠어. 꼼짝도 못 하겠어. 네 몇 살이고? 서른 칠십 몇 살이요? 아버님 몇 살인데요? 네, 나도 모르고. 아버님 90세, 신도 90세. 고향이 있는 고리, 고리. 고리, 예. 옛날 명칭은 하포라겠어요, 하포. 예, 하포라겠어요. 그 고리가 참 좋아하신다. 고리 길자를 다 알아주고, 다 그 형인데. 이제는 뭐, 이제 시대인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온 거죠. 그리고 옛날 때, 우리 아버지가 인마 인자 우리 아들 동네 떠난다 떠나는데 그때 떠난다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켜고 실리세 살다가 또 가르쳐 또 일로 왔는데 돌아가야 돼 내가 자식들 그 고생하시고 그 안에 나도 팽고 그 안에 꼼짝도 못해 이전에 하던 일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났는데 가끔 났는데 다 잊어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너나 없이 가난하던 시절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하여 두 말 없이 고향까지 내놓았는데 잘했다, 고맙다. 그런 빈말은커녕 더 깊은 시름만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숨과 눈물이 오늘 우리의 밤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동남단 서생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